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건설 사업장의 동절기 공사 중지를 3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안동 포항간 도로 건설, 청송 현동 현서간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등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됩니다. 한편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는 신규 사업은 앞당겨 발주하고 계약 금액의 최대 80% 성급금 지급 등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70%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